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숫자에 불과하다. 또 생각이 에너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유명한 그 광고인 박우현이라는 분의 광고 카피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박우현 씨가 요즘에 새로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덟 단어라는 책. 이 책은 8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렇게 좀 풀어놓은 그런 인문학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제시하는 단어가 뭐냐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본질. 그 본질이라는 말을 풀어놓으면서 그 안에 이런 그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영을 하러 수영장에 다니게 됐는데요. 이 수영을 다니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영장에 다니는 목적이 수영선수가 되는 것이거나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나 강사에게 잘 보이는 것이었다면 내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수영장에 가는 내 본질을 땀 흘리는 것으로 정했다. 나는 땀을 흘리고 운동하러 수영장에 가기 때문에 난 수영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 빨리 상급반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도 없었고 강사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력이 빨리 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가서 운동하는 것을 본질로 삼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실력이 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흔들림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수영장에 가지만 그 수영장에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박태환 선수를 꿈꾸면서 그렇게 수영 선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빨리 상급반에 올라가서 나도 코치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수영 강사를 잘 꼬셔가지고 데이트를 해야 된다, 혹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영장에 가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본질을 생각해야 해요. 나는 왜 수영장에 가는가? 그 본질을 생각한다면 수영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내가 왜 수영장에 가느냐 하는 그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하신 바 그것을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의 순응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창조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간다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진화한 산물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채워보려고 해도 아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채워보신 분은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걸 많이 갖고 채우고 이루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여러분 마음의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순서에 따라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애들을 잘 키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행복을 느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잠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답을 해줄 만큼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누군가가 이걸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잘한다. 또 누군가가 저걸 잘해야 된다고 하면 저걸 잘한다. 누군가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게 중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야, 누군가 싸움을 잘하니까 참 좋더라. 아,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까? 태권도 학원 다니고, 뭐 다니고. 어떤 사람이 운동을 되게 잘한다. 나는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까? 열심히 그걸 추구하죠. 누군가가, 야, 인생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깨달음에 따라서 평생을 돈을 열심히 벌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본질에서 멀죠.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죠. 만약에 이 세상이 행복이 성적순이라면 여러분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영화가 왜 나왔겠어요? 그죠?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다. 예수가 우리를 살리신 것을 성경은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리고 그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걸 하루하루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내가 뭔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목사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라면 신앙생활 참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에 의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본질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만큼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왔다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미 많이 오염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면 나를 알아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인생을 많이 많이 보냈어요.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뭔가 내가 삶의 풍요로운 것들을 좀 이루자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걸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까 안 알아줄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주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저대로 살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그거예요. 내가 없는 사람이에요. 짐승들이 제일 행복해요. 내가 우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에 충실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왔던 우리 삶을 재조정해서 본질에 충실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땀을 흘리기 위해서 수영장을 갔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옆에 박태환 선수처럼 되려고 이 짧은 다리를 아무리 쳐봤자 박태환 선수처럼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수영을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전지훈련을 하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는 수영선수가 되는 게 본질이야. 근데 여러분 마치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세상에 온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을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돼. 본질의 변질. 처음에 땀을 흘리러 수영장에 갔는데 강사가 너무 예뻐. 본질 변질이야. 여러분 교회에는 왜 오셨습니까? 정말 신앙적인 목적으로 오셨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마저도 우리의 본질의 왜곡의 현상이 일어난다.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본질로 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바로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너희의 주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모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만족시켜야 되나,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염려들을 만족시키려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에 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어떤 극적인 반전도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기대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예요. 그냥 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 있어요. 마치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가 돈을 구걸할 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했을 때 그가 일어나게 되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본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 여기 이전 것이 뭐예요? 내가 수영장에 갔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꼬시려고 하고 선수처럼 되려고 필요없는 시간들을 낭비하고 상급반에 올라갈 목적이 아니었는데 남들이 상급반에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수영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수영장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 앞에 무엇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예수님께서 33살, 딱 33년을 사시고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따라해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파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돈으로, 미모로, 몸매로, 뭐 어떤 집으로, 차로, 어떤 다른 것으로 줄 세우기를 해요. 그걸 따라가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따라가면 따라와라 하고 우리를 계속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따라가던 간에 세상은 여러분보다 앞서 있을 거예요. 목사의 본질은 목회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은 신앙사한 생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뭡니까? 저는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나는 그걸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은 사람 부럽지 않아요. 왜? 나는 돈이 많은 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게 목적이 아닌데 왜 그걸 부러워하는?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저보다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은 부러워요. 저보다 목회를 잘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단순히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를 그것이 저의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부록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한자어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유혹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여덟 단어의 저자 박우현 씨는 자기가 50이 되어서 비로소 부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50이 되었어요. 왜? 50살이 되고 이제 비로소 자기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의 공생애에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존재합니까? 이것은 철학적인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냐고. 적당히 살아야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걸 모르고 어떻게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왜 사느냐 묻거든 이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소비생활, 여러분들의 데이트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본질.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참 불쌍한 생각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쉽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말에 한간에 나누면 행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일부에 해당합니다. 나눔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부는 절대 아니죠. 왜 나누면 우리에게 행복한 느낌이 드느냐?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중독성 있는 나눔에 행복한 느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욕심내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 벌면 행복합니까? 짜릿한 맛을 지금 모르겠어요. 아, 뭔가 잠시 동안 든든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게 벌어놨다. 왜? 네,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라고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본질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본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자신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바울과 같이 믿는 자들의 12절도 같이 공독하죠. 다른 일도 너희 이런 권리를 갖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오늘 보세요.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거 나쁩니까? 저도 이왕이면 여러분들과 밥 먹을 때 좋은 메뉴 먹으면 좋습니다. 저라고 6천원짜리 메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데 가서 분위기 있는 데서 밥을 사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독신으로 성교했습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즉 사도 바울은 남들보다 가정에서의 유복함도 누리지 못했고 많은 일에 시달렸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배우자가, 남편이, 자식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가신 분들은 열심히 또 나으셔야죠.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이고 저기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을 보니까 사모님을 대동하고 참 아름답게 가정생활을 하네. 흔들려 결혼을 해야 되나? 장학금 사역을 접고 결혼해야 되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보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엄청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잠시 휴가를 갖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질에 따라 충실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부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부록은 나이가 40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80이 돼도 여전히 옆에 있는 할머니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살밖에 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길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걸 봅니다. 그게 자기의 본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직업이 바뀌고 차가 바뀌었습니까?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10년 전보다 10년 높아졌습니다. 10년 전에 저와 대축했을 때 애기도 딱 우리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딸. 아무도 여러분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결혼하고 직업도 생기고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직업이 바뀐 사람도 있고 가정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은 되게 수고로운 일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모든 게 변한 것 같지만 실상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새롭게 주어진 게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추구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Nothing changes, but everything changes.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게 바뀐 것입니다. 사회생활하기 힘들죠. 비정규주 벗어나기 힘들죠. 아마 지금처럼 젊은 세대에게 가혹한 세대는 6.25 때 이후로 없었던 거예요. 참 가혹하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30대들 열심히 집사분 하고 했더니 두 배로 올랐어요. 그죠? 여러분 연봉보다 더블로 올라가죠. 연봉은 안 오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 그거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순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에 흔들리면서 여러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불혹이다. 저도 40이 넘었습니다. 진짜 이제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이 유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에게 오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호흡과 같은 어느덧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뭐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호흡과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어요. Nothing changes. Everything changes. 모든 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